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피살 미스터리. 시간이 지날수록 이번 범죄가 치밀한 계획에 의해 진행됐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. 1년 전부터 김 씨가 이 씨 부모의 움직임을 파악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. 특히 지난해 4월 이희진 주식 사기 피해자들에게 접촉을 시도했다는데 자신을 일본 탐정이라 소개하면서 드론을 띄워 24시간 이희진 부모를 감시하고 있다. 이희진에 대해 알릴 게 있으니 공판 전 만나자라고 제의를 하는 건 물론이고 살해 후에도 자문을 구한다며 수차례 만남을 시도했다고 합니다. 이 가운데 이희진의 아버지 소유 벤츠 차량에서 위치 추적기 한 대가 발견되면서 김 씨가 이 씨 부모의 이동 경로까지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. 이로써 치밀히 계획된 범행이라는 것에 더욱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경찰은 김 씨가 왜 주식 피해자들에게 접근을 한 건지, 피해자들의 범행으로 위장하기 위한 계획이었는지 등등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저 벤츠 차량 나오는데 박성현 기자. 뭐 지금 파면 팔수록 새로운 정황들이 계속 나오는데 저기에다가 위치 추적기 한 대까지 설치를 해놨다? 네. 아니 이건 또 어떻게 깜짝같이 설치했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그 범인은 그 용의자 같은 경우에는 뭐 범행 한두 주 전에 그거를 설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알고 봤더니 수개월 전에 이미 설치를 했고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그 근거가 지금 쏙쏙 나오고 있습니다. 보시면 또 1년 전부터 이 주식 이희진 씨 주식 사기 피해자들한테 접근을 시도했던 것도 알 수 있거든요. 수차례 메일을 보내서 접근을 한 건데 처음부터 이 사건 이 용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이희진 씨 부친에게 2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했지만 그러기엔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죠. 혹여 이 이희진 씨 주식 피해자들과 어떤 연루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됐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용의자가 직접 이 피해자에게 접근을 또 하려고 했던 정황이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. 보면 메일을 계속 보냈습니다. 예. 지금 1년 전부터 접근을 해서 이 씨의 재산이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다라고 계속 이제 접근을 했고요. 그뿐만이 아니고 그러면서 살해 후에도 이 사람들에게 접근을 했던 것이 밝혀졌어요. 그러니까 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한 후에도 접근을 한 거죠. 그러면서 그때는 구체적으로 굉장히 목적을 드러냅니다. 뭐라고 또 접근을 했냐면 전화를 해서 살해 후에는 피해를 보전할 방법, 그러니까 주식 피해를 보전할 방법이 있으면 안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전화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. 이걸 보면 이희진 씨의 돈을 노리고 이 피해자와 뭔가 엮어서 뭔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 냐라는 것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이 대목이 좀 압권인데 내가 일본 탐정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김병인 박사님 네. 주식 사기 피해자들에게 아름아름 접촉을 하면서 마치 내가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접근을 해서 사실은 이희진 부모의 동선과 혹은 재산 정보 이런 주요 정보들을 속속 다 파악하고 그걸 바탕으로 범행을 설계했다는 거죠. 네, 그러니까 주요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굉장히 치밀한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. 마지막 붙잡히기 전에 흥신소 사람들을 만나서 본인의 밀항까지 꿈꿨던 것 같은데 그렇게 완전 범죄를 꿈꾼다라면 본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범행에 가담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었고 범행 이후에도 이 같은 피해자들을 만나려고 했던 점은 결국 그 사람들이 이 범행에 가담한 것처럼 이 어느 정도의 시선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. 굉장히 좀 흥미로운 대목 중에 하나는 차를 판매했던 대금을 계약서를 이 차량 안에서 발견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예. 차량 판매 대금에 대한 계약서는 부가티 판매 대금 15억이라고 계약서는 적혀 있는데 중고차를 매매를 담당했던 사람은 20억에 팔았다는 거예요. 5억은 어떻게 된 거예요? 순간에 5억이 사라진 거지 않습니까? 결국은 이 이진 씨 입장에서 여러 가지 숨겨놓은 돈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. 그리고 그 돈들이 자칫 잘못 추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일부 돈들을 계속 빼돌린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충분히 제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. 예. 그런 과정에 있었던 숨겨진 돈들을 찾아서 추가적인 범행을 가지고 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범행을 기획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이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함께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면 정말 충격인데 분명히 차량을 판 문서에는 1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20억. 그리고 현금으로 들고 있었던 돈이 딱 그 차에 거 맞아 떨어지잖아요. 5억 원. 그렇다면 이 주범 김모 씨가 정말로 단순 강도 살인범인 건지 아니면 그 이면에 뭔가 더욱더 큰 뭔가의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경찰이 이 부분 빨리 수사로 밝혀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